안녕하세요. 유차 어때 이대신 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차량 국내를 대표하는 SUV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최고의 차량입니다. 4륜 구동 기본으로 탑재되어져 있고요. 정말 멋진 디자인으로 다시 돌아온 차량. 4륜 구동 하면 빠질 수 없는 그 차량 바로 G4 렉스턴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이 차량 네, 눈여겨보셔야 될 게 추가적으로 시공해놓은 부분입니다. 디젤 차량들에서 제일 걱정할 만한 이 소음을 막아줄 수 있는 방음 시공 거의 200만원가량의 방음 시공이 되어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조용한 네, 실내에서 느껴지시면 아, 이 돈 쓴 게 느껴진다 할 만한 그 렉스턴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저희 유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유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면은 1650만원입니다.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은 2018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11만 킬로 주행한 단순 교체로 트렁크 리드 교체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G4 렉스턴 프라임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4륜 구동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옵션 충분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에 추가적인 시공들까지도 완벽하게 해놓은 차량인데요. 이제 저와 함께만 바로 만나보실게요. 네, 일단 큰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 차량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 일단 제가 옆에 있는데도 어마어마하죠. 정말 크고 우람한 차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큼지막한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차량이고요. 네, 일단 전면부 디자인도 확실히 이전에 렉스턴 하면은 좀 올드해 보인다는 느낌이 있었다면은 정말 영해지고 젊어지면서 되게 깔끔해졌습니다. 네, 젊은 층이 SUV 탈 때 이 차량 타셔도 정말 멋있어 보여요. 그만큼 차체 크기도 높고 여유로워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전면부에 보시면 전방 감지 센서들도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외관 컨디션 지금 말할 것 없이 정말 깔끔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흰색 바디로 더 커 보이는 그런 우람한 차체까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보시면은 이 차량의 프라임 등급에 이게 옵션으로 들어가거든요. 20인치 휠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컨디션도 너무 좋은 상태에 이 차량의 최장점이 요거예요. 타이어가 거의 80-90% 남아있어요. 앞뒤 타이어 모두 다 80-90% 남아있기 때문에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런 소모품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옆부분으로 보시면 또 사이드 스텝 없는 차량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 사이드 스텝까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위로 보시면 루프 레일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외관 쪽 보셔도 외관 쪽으로 크게 흠잡을 데 없이 전체적으로 깔끔한 컨디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휠도 보시면 뒤에 휠도 전체적으로 컨디션 좋은 상태에 앞서 말씀드렸죠. 뒷타이어까지 80-90% 타이어 컨디션 그냥 꽉 차있는 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소모품적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후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지금 네, 요 기능도 추가적으로 달아놓은 거예요. 가까이 가면은 트렁크가 열립니다. 네,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릴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고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해드리고요. 트렁크 공간 쪽으로도 정말 넓은 사이즈. 그리고 지금 이 커버를 빼시면은 더 넓은 적재함을 누릴 수가 있고요. 지금 아래쪽이 좀 다르죠. 요 부분이 이제 방음 시공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정말 조용한 실내 공간까지 누릴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타본 렉스턴 중에서 가장 조용했어요. 정말 조용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도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쪽으로 보셔도 지금 외관 컨디션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정말 깔끔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화이트 바디에 이렇게 깔끔한 외관까지 보셨는데 앞서 말씀드렸죠. 실내는 또 방음 시공과 함께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차량 지금 실내 보이는 느낌부터가 좀 다르죠. 일반적인 렉스턴과 다른 이유가 바로 이렇게 천장 쪽으로 전체적으로 방음이 되어져 있는 모습. 바닥에도 방음을 했지만 천장까지 방음을 해서 일반적인 렉스턴보다 확실히 조용합니다. 네, 요 부분 지금 다 보이시죠? 이렇게 방음 시공을 깔끔하게 해놔가지고 실내에서 정말 조용해요. 그래서 전차주 보니 렉스턴만 벌써 두 번째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 차량에 조금의 아쉬운 부분까지 이렇게 꽉 채워놨습니다. 네, 그래서 주행해 보시면 아마 확실히 다를 거예요. 일단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요. 시동 소리도 정말 부드러운 컨디션. 거기에 또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도 유입되는 게 크게 없을 정도로 방음 시공 제대로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둘 다 당연히 전동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쪽은 또 이렇게 가죽으로 마감을 해놓고 또 브라운으로 마감을 해놔가지고 실내에서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중앙으로 보시면은 ECM 하이패스 룸미러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그 뒤로 보시면은 블랙박스도 2채널로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럼 위쪽으로 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전차주분의 어떻게 보면 세심한 배려. 네, 일단은 띄어내도 표시가 안 날 만한 그런 깔끔하게 이렇게 부착해 놓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당연히 디스플레이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스플레이 창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모든 기능들 다 터치로 가능한 모습. 그리고 블루투스 모두 다 사용 가능하고요. 밑으로 보시면 온카라 노플도 들어가 있어요. 요 시스템이 핸드폰하고 무선 미러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것도 아틀란 3D 내비게이션을 시공을 해놔가지고 사용하기도 정말 편안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정말 선명하죠. 네, 정말 선명 화질로 깔끔하게 볼 수 있는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일단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에요. 양쪽에 다른 온도로 조절할 수 있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 그 밑으로 보시면은 열선 시트 그리고 조수석까지 통풍 시트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옵션들 그냥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기어 노브 밑으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그리고 다륜 구동 전환 레버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핸들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핸들로 보시면 핸들의 오른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왼쪽으로는 지금 핸들 열선 기능과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들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 쪽으로 보셔도 지금 경고등 뜬 거 하나 없이 깔끔한 모습에 실주행 거리 11만 140km 주행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자리 공간 한번 살펴봤고요. 뒤로 넘어서 이제 뒷자리 공간성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일단 뒤에 타시면은 정말 넓어요. 온 가족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성, 네,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고요. 뒷자리 중앙으로 보시면 이쪽으로도 USB 이런 젠더,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네, 220V 단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박 캠핑, 그리고 차량에서 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하시면 코드를 꽂아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뒷자리에도 당연히 리클라이밍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좀 많이 눕혀놓은 상태고, 네, 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눕히면 정말 편안한, 네, 그런 자세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으로 보시면 뒷자리에 열선 시트도 2단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옵션 쪽으로 전혀 부족한 거 없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요거는 제가 까서 보여드릴게요. 앞자리에서도 보셨겠지만 네, 이렇게 바닥 전체가 다 방음 시공이 되어져 있거든요. 지금 네, 실질적으로 오셔서 이거는 시운전 필이해보세요. 정말 정숙합니다. 네, 돈 쓴 느낌이 제대로 나는 그런 시공을 해놓은 이 G4 렉스턴 차량. 이게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살펴봐드렸고요. 앞으로 나가서 이제 엔진 컨디션도 한번 살펴봐드릴게요. 네, 총평이었어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일단은 엔진 소리도 상당히 정숙하게 관리 잘 되어져 있고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이 차량은 주행할 때 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외관에서 들려오는 그런 잡소리 하나 없이 이 방음 시공을 제대로 해놔가지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정리해드릴게요. 2018년식 모델, 거기에 주행거리 11만 킬로 주행한 단순 교체로 뒤에 트렁크 리드 교체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쌍용의 G4 렉스턴 프라임 등급의 4륜구동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1000만원 중반선에 정말 합리적으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이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1650만원입니다. 네, 동급 다 비교해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기름만 넣고 타셔도 되는 최강의 컨디션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 상단에 대표원을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 입적받아서 더욱더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송거래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주시거나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 찍어 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을 계속해서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신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